짭조름한 빛반찬 장조림입니다. 고기를 차기로 담가 핏물을 제거합니다. 핏물이 빠지면 고기를 건져서 약 5 내지 6cm 정도의 길이로 썰어 놓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썰어 놓은 고기를 넣고 살짝 데쳐준 다음 찬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고기 삶은 육수 약 3컵 정도 남겨두고 맛술, 간장, 통후추, 설탕을 넣고 끓여줍니다. 간장을 넣은 육수가 팔팔 끓고 나면 고기를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줍니다.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부유물이 떠오르는데요. 부유물이 떠오르면 숟가락이나 국자로 걷어내면 된답니다. 20분 내지 30분 끓여준 후에 통마늘과 청양고추로 준비해서 넣어줍니다. 매운 게 싫으시다면 꽈리고추를 넣어줘도 됩니다. 마늘을 처음부터 미리 넣으면 뭉개져 버린답니다. 보글보글 끓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을 넣을 건데 계란을 삶아서 넣어도 되지만 구운 계란을 넣으면 쫀득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져 적당한 짠맛이 어우러져 간이 세지 않아 밥반찬으로 좋은 장조림. 입맛 없을 때 딱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